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예요. 지금 이제 막 방송 켜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죠? 지금 7,000분 정도. 와, 막 갑자기 올라요. 9,000분 정도 들어왔는데.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와,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먹방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쿡방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데, 사실 방금 학교 끝나서 이제 막 연습하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올라왔는데, 뭔가 이렇게 빵도 있고 예감이 오시죠? 감사합니다. 누나가 개인 브이를 하다니. 여기다두고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보이시겠지만 식빵이 있는데요. 토스트 요리를 해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So pretty. Thank you so much. 여기 앞에 뭐가 있냐면요, 줌이 있는 데나요? 이게 생크림? 생크림. 크림치즈? 크림치즈래요. 크림치즈가 있고요. 아, 이거는 그거예요. 딸기잼이랑 땅콩버터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드디어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던 스크램블 에그가 있습니다. 이걸로 요리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지금 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 만들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맛있게 토스트 요리를 해봅시다. 오늘 우선 요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토스트 식빵을 구워서, 그래서 이거 딸기잼이랑 피넛버터랑 반반해서 그 위에 스크램블을 올려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볼 건데요. 요리를 우선 먼저 토스트를 구워야겠죠. 스텝 1. 제가 머리끈이 있다는 걸 깜빡했네요. 머리가 긴 편이라 힘들어요. 이거 식빵 짱 말랑말랑.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이게 토스트인데 넣고 빵을 먼저 넣어요. 좀 빵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누르면, 아, 네, 눌러요. 왜냐면 저 항상 그 버터 아시죠, 여러분? 버터에다가 진짜 한 덩이 넣어서 프라이팬에다가 했는데 토스트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베이글 하고 몇 분 할 거냐면, 저는 바삭바삭한 게 좋기 때문에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건가? 맞죠? What? 그리고, 아, 잠시만요. 근데 저 하나만 먹을 게 아닌데? 두 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만들어 놨다가
매니저 언니도 드릴 거여서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머리가 살짝 느낀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먼저 시식해 볼 거예요. 스텝 2. 앞에 있는 재료들을 시식해 본다. 여기 스크램블 에그가 있거든요. 이건 요리할 때 쓸 거기 때문에 좀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녹았죠? 짱 맛있어요. 배에서 방금 꼬르륵 소리 났어. 배가 고파서. 몇 시죠? 여러분들 지금 저녁 드실 시간이잖아요. 같이 먹읍시다. 먹방과 국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3만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벌써. 되고 있는 거죠? 우와! 뜨거워요. 왜 앞에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트 눌러 날려주시는 분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이라 하트를 그만큼 날려드릴 수 없어요. 하트 날려드릴 거예요. 네, 뜨거워. 이거 근데 조금 제가 바삭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바삭할 것 같아요. 스텝 3. 이 정도 구워졌어요. 스텝 3. 우선 근데 크림치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치즈도 먹어보려고 해요. 크림치즈 먼저 먹어볼게요. 진짜 꾸덕꾸덕한 크림치즈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림치즈가 꾸덕할수록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따뜻한 빵에 닿잖아요? 그럼 녹으면서 우선 그냥 먹어볼게요. 방금 하트에 파란색이 들어왔는데 10만 개 맞죠? 하트 만 개? 100만 개? 우와! 100만 개래요. 하트 100만 개는 짱 많은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 맛있어요. 우유가 먹고 싶은 맛이. 제가 지금 배가 진짜 고팠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하나 매니저 언니 드릴 거를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인서트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저 배가 고파서 좀 먹을게요. 크림치즈 진짜 꾸덕하고 맛있어요. 딸기잼도.
진짜 맛있어요. 아쉽겠죠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은 시식 타임이고요. 조금 있다가 유나의 스크럼블 에그 토스트 레시피를 공개할 건데요. 지금은 제가 배가 고파서 좀 먹겠습니다. 이거는 땅콩 먹으러. 땅콩도 더 재밌어. 땅콩맛. 여러분들 너무 귀여우세요. 하트를 짱 많이 날려주세요. 이거 진짜 신기해요. 하트 올라가는 거. 하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진짜 숫자가 막 짱 빨리 막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트 주셔서. 좀만 더 먹을게요. 이렇게 스크럼블 에그도 먹어봐야 되니까요. 이게 스크럼블 에그를, 이거 사실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흘렸다.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얘 식을 것 같아서 빨리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유나의 스크럼블 에그 토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빵이 있어요. 스텝 1. 빵을 구워요. 구워졌습니다. 스텝 2. 그리고, 근데 저는 사실, 아, 리아 언니. 리아 언니랑 저랑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리아 언니는 딸기잼을 바르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또 땅콩 버터잼을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 스크럼블 에그를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같이 먹으면 맛이 잘 안 느껴져서요, 반반 먹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스텝 2. 스텝 2? 1. 구워요. 2. 딸기잼과 딸기잼을 올려요. 반 올릴 거예요. 4만 분, 그새 만 분이 늘셨어. 만 분이 늘었어. 딸기잼. 이렇게 올리고, 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먹을게요. 매니저님 들려 했는데 하나 더 만들고 우유가 왔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스텝 3. 그 이렇게 반
어떻게 이렇게 반 딸기잼이거든요. 그리고 반을 스텝 3 반을 빵콩잼을 올릴게요. 듬뿍 올려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하트를 너무 많이 주셔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반 이때 팁이 있어요. 요만큼은 남겨둬요. 왜냐면 손으로 잡아야 하니까. 그리고 위에 스크럼블 에그를 올릴 건데, 와 이 스크럼블 에그 진짜 맛있어요. 한꺼번에 다 올리면 흐를 수도 있으니까 올려서 먹고 할게요. 아, 스텝 4 위에 이렇게 스크럼블 에그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보이시나요? 아, 여러분도 한입 하세요. 이런 거 하던데 맞죠? 제가 이제 아직은 초보라서 이러지만 제가 먹방의 짱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앙.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먹어보셔야 맛있습니다. 우유도 있습니다. 이거 머리에 잡고 방금 먹은 부분은 버터잼 부분이고 딸기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딸기잼 바른 부분이 더 맛있어요.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은 하트를. 빵이 바삭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하나 더 팁이 있는데요. 이 위에 반반해서 스크램블 에그 올리는 것도 맛있지만 그거 시리얼 아시죠? 시리얼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 위에 시리얼 올리면은 스크럼블 에그는 진짜 부드러운 느낌인데 시리얼 올리면 진짜 바삭바삭 진짜 그냥 맛있어요. 이거 먹는 동안 아리 언니들이 식빵을 구워보도록 할게요. 매니저 언니예요. 이름 진짜 예쁘죠? 짠. 바삭한 것보다는 조금 덜 바삭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해요? 바삭한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냥 식빵 그냥 그 부드러운 거. 저도 그런 거 가끔씩 먹고 싶을 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삭한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바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도요. 촉촉한 거 맞아. 촉촉한 것도 있었어요. 전 촉촉한 것도 좋아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유나가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아 맞아, 우유하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어렸을 때 제가 우유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나 싶기도 한데 우유 진짜 좋아해서 진짜 어렸을 때 우유 그 한 통 있잖아요, 1리터짜리를 진짜 하루에 하나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유에 밥만 먹어. 지금은 절대 못 그래요. 왜냐면은 어머! 깜짝이야. 지금은 이제 우유에 밥 말아먹는 게 그렇게 맛있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진짜 우유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제가 우유에 밥 말아먹었을 정도로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 그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렇게 하트 하트 이렇게 눈에 하트 그려져 있는 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거 그려서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모티콘별로 이렇게 제 표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모티콘으로. 다 그 하트 눈에 하트 그려져 있는 이모티콘만 다 올려주죠. 저한테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다 오케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유랑 밥 말아 먹었어요. 대박. 학교생활 어때요? 이 질문이 제일 많네요. 제가 학생이니까 학교생활 궁금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학교생활 어떠냐면요, 제가 실용무용과거든요. 과별로 있는데 저랑 류진 언니가 실용무용과예요. 근데 그래서 수업, 기본 수업 받고 실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춤이랑 이런 거 배우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막 타오르는 느낌이에요. 실기 수업만 들으면. 왜냐면 저만 하는 건 모르는데 그 반 애들이랑 다 같이 받으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뭔가 저까지 같이 파이어업? 약간 진짜 엄청 같이 막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먹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 멤버들도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우선은
파리잼을 올렸어요. 올리고 또 똑같은 아 땅콩잼 반, 크림치즈 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크림치즈가 꾸덕해, 진짜 꾸덕해. 이렇게 숟가락만 안 들릴 정도로. 진짜 진짜 꾸덕해. 크림치즈도. 했으면 위에 스크럼블을 이렇게 올릴 건데 많이 많이. 완성입니다. 이거는 드릴 거예요. 저는 마저 먹어볼게요. 헐! 6만 분이신데요? 벌써? 아까 말하고 있을 때 4만. 댓글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 류진이 생일 초대장 받았어요? 근데 저 원래 초대장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약간 시크릿한 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알면 안 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보면서 류진 언니 어제 영상 찍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생일 초대장인 거를.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언제 주려나? 밥 짓는 거 좋아하세요? 숙소에 밥솥이 있는데 사실상 막 많이 해먹는 편은 아니에요. 몰래 주기 실패. 피자 먹방도 해줘요. 나중에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축하해요,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이게 스크램블이가 진짜 맛있어. 이것만 따로 먹을래. 이거를 조금 밀어놓고. 토스트 먹방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자, 2차 스크램블 에그 먹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맛있어요.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먹었다. 오늘 아침에 1일 1사과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아침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짜. 왜냐면 아침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을 먹어야 진짜 좋아요. 그래야 오전 시간 동안, 낮 시간 동안 힘이 나요. 그리고 점심도 저녁도 먹고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는 편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스크램블이가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스크램블 앱을 먹는 이유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밥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따로 이거. 근데 나중에 꼭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우리 멤버들 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배워봐야겠다, 진짜. 멤버들이랑 일본 여행 어땠어요? 진짜 좋았어요. 솔직히 예지 언니가 처음 비행기 탔잖아요. 그래서 괜히 뭔가 이때다 싶어서 뭔가 놀려주고 싶은 거예요, 멤버들이. 그래서 다 막 처음 탄다고 해서 이것저것 엄청 놀렸었어요. 여행은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시리얼 바삭바삭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류진 언니한테 팁을 배웠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우유 담아놓고 시리얼 넣으면 눅눅해지잖아요. 눅눅해진 거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류진 언니를 보니까 조금 넣고 먹고 조금 넣고 먹고 그러면 되겠더라고. 앞으로 그러려고요. 바삭파. 이게 무슨 맛? 근데 뭐 뭘 넣은 거지? 진짜 맛있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청포도 좋아하고, 네, 조금 딸기도 좋아하고, 여름에 되면 이제 메론, 메론도 먹을 예정이에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여름 되면은 덥잖아요. 멤버들이랑 수박과 제일 먹어야겠다. 맞죠? 괜찮죠, 여러분? 그 수박 이렇게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탄산수 이런 거 넣어서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저녁 드시고 계신 건가요? 수박도 좋고 빙수 만드는 것도 좋아.
한번 꼭 해먹어봐야겠어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 족발도 좋아해요. 보쌈도 진짜 좋아하고, 보쌈은 진리입니다. 갑자기 보쌈하니까 샤브샤브 먹고 싶네. 무슨 일이지? 힘든 게 맛있대. 먹는 거 다 좋아하네. 들겠습니다. 먹을 거 얘기할 때 행복해 보이세요. 먹을 게 음식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너무 맛있지 않나요? 우와, 이거 하트가 전 또 늘었네. 260만 개. 대박. 아까는 100만 개였는데, 맞죠? 유나 요리 잘해요? 저 요리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늘지 않을까요? 맞죠? 야식 추천. 저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안 땡겼던 게 밤에 가서 막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종류가 예를 들면 라면이나 치킨이나 막 이런 거. 그런 게 아침에 땡겼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맞죠? 아침에 먹고 만약에 아침에 치킨을 먹고 싶으면 좋잖아요. 밤은 살이 찌니까. 매운 거 잘 먹는 편은 아니고 그냥 보통 웬만한 거는 먹는 것 같아요. 벚꽃구경 요즘에 딱 맞아요. 이번 주에 막 벚꽃이 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벚꽃 짱 진짜 많이 폈는데 그냥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벚꽃 이렇게 쫙 돼 있고 그러면 괜히 진짜 봄이네 약간 이런 느낌. 스크램블 에그 다 먹었습니다. 배불러요. 아 진짜 하트가 270만 개라니 세상 진짜 놀랍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줘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